네, 골티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골닥터 이명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는 리버풀의 3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좀 천적 관계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벌써 6연승, 그러니까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6연승을 기록을 했고요. 거의 4년 동안 지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양팀 모두 이번 경기를 위해서 최상의 라인업을 꺼냈는데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이제 로드니 이제 선발 출전한 게좀 눈에 띄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케인, 베르바인 선수가 공격 선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리버풀도 뭐 살라, 마네, 피르미누, 이제 마누라 라인이라고 하죠. 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 선봉에 서면서 이제 토트넘과 경쟁을 했는데 전반 3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좀 상당히 케인과 손흥민의 또한골 합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좋은 파트너십으로 정말 멋진 패스를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특히 VAR까지 동원이 됐는데 이제 VAR이 보면은 이제 요즘 축구 팬들은 이그 눈금 그리는 그 과정을 이제 캐드 그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그볼수 없는 그 찰나의 순간을 VAR이 잡아내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의 옵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좀 많이 아쉬움을 삼켰고, 전반 초반에 좀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가 전반 한 13분이었던 것 같아요. 티아고 선수의 태클로 인해서 발목에 좀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케인 선수는 이제 하프타임에 라멜라 선수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일단 무리뉴 감독이 좀 머리가 많이 아플 만한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피르미누 선수가 선제골 넣으면서 리버풀이 앞서갔고, 또 후반 2분 만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추가골 넣으면서 리버풀이 스코어를 2대 0으로 만들었는데, 2분 뒤 호이비에르 선수가 또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골 넣으면서 토트넘이 이 추격의 불씨를 또 살리는 듯 했으나 마네 선수가 이제 쐐기골 넣으면서 결국에는 리버풀의 3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활약 보면은 전반 3분 이제 선제골 넣을 뻔했던 장면 정말 좀 옵사이드로 선언된 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 골이 들어갔다면 또 리버풀전 경기 결과가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그 선제골 그뭐 취소된 골을 넣고 나서 멋진 슬라이딩 세리머니까지 보여줬는데, 아, 이게 좀 약간 머쓱해지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좀 VAR이 있었던 게 야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 중반에 이제 왼쪽 측면에 파고들면서 이제 왼발로 슈팅을 날렸는데, 좀 평소 손흥민 선수가 좀 좋아하는 각도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쉽게도 알리송 선수의 좀 정면으로 향하면서 또 득점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토트넘이 또 리버풀 상대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그 6위에 올라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특히 리버풀은 리그에서 뭐한 400분, 480분 가까이 득점이 없었는데 이 토트넘을 상대로 뭐 거의 20분 사이에 3골을 몰아치면서 특히 이제 좀 천적 관계구나라는 거는 좀 다시 한번 확인시키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의 이 상대 전적을 보면은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이겼던 게 2017년 10월 22일입니다. 이거 뭐 자그마치 거의 3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인데 특히 이때 뭐 리버풀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멋진 골을 넣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랬지만 지금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리그에서만 6연패를 당하고 있다. 지금 3시즌 동안 리그에서 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이 더블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양 팀이 서로 두 번씩 시즌마다 붙는데 이 더블을 내준 게 벌써 세 시즌째다. 지금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제 리버풀이 워낙에 토트넘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기록이 좀 쉽게 깨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토트넘 지휘봉을 잡고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만 홈에서 6번이나 졌습니다. 지금 특히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첼시 시절에도 그렇고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는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좀 아무래도 무관중 경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 여파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게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떠나서 가장 지금 토트넘 팬들이 가슴 철렁한 소식이 케인 선수의 부상입니다. 지금 케인 선수가 전반 13분 이제 좀 티아고 선수의 태클로 인해서 이 발목에 좀 충격을 받았고 또 전반전 계속 한 두 번 정도 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가지고 의료진의 처치를 받는 모습이었는데 케인 선수가 그래서 하프타임에 교체됐다는 거는 이 부상이 그렇게 가벼운 부상은 아니다 라는 게 좀 제 추측이고 이게 아무래도 토트넘 메디컬 팀이 검진을 해보겠지만 토트넘이 지금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케인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또 손흥민 선수와 또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케인 선수라는 이 한 축이 빠진다면 손흥민 선수도 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상황 생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케인 선수가 좀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이제 기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토트넘은 오는 주말 브라이튼 상대로 원정 경기 떠납니다. 특히 이제 브라이튼 뭐 런던에서 가까운 지역이고 토트넘이 꼭 잡아야 하는 상대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때도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